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더뉴 BMW 320i 상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D, 330i, M340i 라인업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320i 가솔린 모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모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20i 모델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고 연비도 좋고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입니다. 이 3시리즈는 정말이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가 납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상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2020 캐딜락 XT6 대형 SUV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상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320i 프로모션입니다. 320i는 5,200만원에서 5,700까지 네 가지 모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종별, 이 구매 조건별, 이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 450에서 62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아시겠지만 5종 세트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이번에 프로모션 제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320i 모델은 현재 모델이 아주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MW 320i 2020 신규 라인업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이제 보이는데 기존의 320D 모델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020 올해의 수입차 넘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50만 대 이상을 팔아치운 획기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BMW 스포츠 세단의 이 대표 주자입니다. 이 3시리즈는 한국 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한 2020년 올해 수입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 신차 안전도 협회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형 3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 종합평가에서 1등을 전부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국토부에서도 완전 인정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엔진 라인업 확대를 출시했는데 이걸 상세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업은 330i에 이른 그 엔트리 가솔린 모델입니다. 320D 라인업과 동일한 옵션 구성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 특성을 보시게 되면 전 RPM에서 아주 고르게 발생하는 이 최대 토크를 이 경쾌하게 아주 재미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 연비라든지 핸들링 이런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엔진을 보시게 되면 가솔린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방식은 후륜 방식입니다. 엔진 출력을 보시게 되면 184마력, 엔진 토크는 30.6입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11km인데 이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한 14k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로백은 7.1초입니다. 최고속도는 235km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 320i가 한 5,100만원, 320D가 한 5,400, 330i가 한 6,000만원대, 그리고 M340i가 한 7,500만원,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 가격의 이 폭을 상당히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20i하고 이 경쟁 모델, 이 경쟁 모델 비교사는 이 B사의 C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보시게 되면 이 320i는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사의
C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후진 어시스트가 없습니다. 후진 어시스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해서 이 막다른 골목길에 딱 갔습니다. 갔는데 여성 운전자분들이라든지 초보 운전자분들은 그 길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누르시면 들어간 50m를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휠 사이즈라든지 휠을 보시게 되면 320i 기본 모델 그리고 M 스포츠하고 럭셔리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럭셔리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판매 가격하고 지금 한시적 6월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아주 우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시리즈 전체 라인업에 주요 편의사항 및 가격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이 320i, 320d, 330i, M340i 이렇게 가격과 이 제가 이 편의사항, 주행 보조 시스템, 퍼포먼스, 그 다음에 휠 사이즈 디자인 전부 아주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옆에도 보면 BMW 레이저 라이트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이 보시면 아주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린샷을 하세요. 스크린샷해서 열어보시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BMW 더뉴 320i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총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7가지 색상 뭐 화이트, 블랙, 그레이, 블루, 레드, 뭐 오렌지, 실버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여기서 색상을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0i 럭셔리 모델입니다. 럭셔리 모델 역시 7가지 색상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M 스포츠 모델은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색상에서 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i 기본 모델은 앞에 베이지하고 블랙만이 가능하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센사텍 알칸트라하고 이 블랙 이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320i 럭셔리 모델 이 내장 색깔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BMW 더뉴 320i 세단 이 재원표입니다. 이 공차 줄량하고 옆에 보시면 M340i까지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전장은 4710, 전폭은 1825, 전고는 1430인데 전고가 좀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3시즈 세단 재원표가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표를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린샷해서 열어보시면 그러시면 상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3시리즈 세단 이 재원표 휠 규격입니다. 휠 규격하고 타이어 규격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BMW 320i 신규 라인업 옵션하고 상품 설명을 상세하게 보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차는 상당히 극소량이 남아있고 현재 아시겠지만 이 코끼리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금지어가 돼서 그 금지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코끼리 일구 때문에 사실상 차가 지금 들어오는 게 세 대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말일쯤 뭐 한꺼번에 두 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뭐 있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제가 정보가 취합되는 즉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